자, 오늘은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죠, 그죠? 효과. 자,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뭐라고 했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뭐가 반사회적이냐 했고, 결론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우리 민법 103조가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는 그죠?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 이행을 한 후가 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가지고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부담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무효라는 말은 요 채무를 뭐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 이행하기 전이에요. 근데 갚았어요. 갚고 나서 갑이 뭘 하게 됐냐면, 도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제가 이행할 필요도 없는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이것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법원에서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반환해라 라고 판결을 내려준다면, 저 같으면 맨날 도박만 하고 다니겠네, 그죠? 그잖아, 그죠? 도박은 갚기 전이면 뭐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고, 만약 갚는다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 돈을 받아준다면 매치나 애치나 뭐죠? 쌤쌤인 것이고, 마치 국가가 뭐 하는 것을요? 도박을 권장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이행 전이면 물론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갚기 전까지는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갚은 도박빚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갑이라는 남자가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네가 내첩좀 대줄래라고 얘기를 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죠? 이런 미친놈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근데 네가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주겠다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안 나온다, 그죠? 그죠? 남자는 뭐죠? 새끼서방이라고 하죠. 누가 저한테 아저씨 새끼서방 한번 해보실래? 그러면 이 아줌마 그러지만 저는 20억까지도 안 가요. 저는 한 2천만 원만 돼도 이거 한번 해볼까, 그죠? 그래서 우리 고민하다가 좋다인가나 해가지고 첩 계약을 했어요.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그 TVN의 그 TV 코미디 프로를 보는데, 사망토론이라는 프로 아시죠? 코미디. 모르세요? 아무튼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뭐냐면, 그 뭐냐면, 그 뭐죠? 그 석유 재벌이 있는데, 석유 재벌이 있는데, 석유 재벌인 남자가 셋째 마누라가 와이프가 돼달라라고 하면 셋째 와이프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하고, 코미디 프로예요. 그래가지고 방청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먼저 눌러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놀라운 것은 셋째 마누라가 되겠다는 게더 많았어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코미디 프로이니까 우습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돈이 많다고, 그죠?
세 번째 마누라 되겠다라는 게 한 두 배 되던데, 안 되겠다는 사람보다. 놀라워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첫 계약을 했던 거죠. 그럼 일단 무효니까, 반사회적 법률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이 돼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죠? 갑도 을에게 뭐 해줄 필요 없죠? 이전 등기해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등기를 해줬으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로부터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20억짜리 빌라는 갑의 것이에요? 을의 것이에요? 예,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다시 말하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해요. 따라서 법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의 것이다.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를 했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해요.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증여를 받은 사람. 이 사람 우리가 뭐죠? 수증자라고 하고요. 수증자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하는데요. 그럼 항상 돌려 못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두 당사자 중 불법 없는 당사자는 반환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누굴 말하냐면 피해자를 말한다라고 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당한 사람은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올해도 나왔고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4번 동기불법은 저번주에 했어요. 이건 뭐였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가 반사회적이죠?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다만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뭐죠? 무효다. 기억나시나요? 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도박장을 개설할 동기였다면 그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 그때 비로소 뭐죠? 무효다. 그죠? 차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밀수업이었다면 언제 무효라고요? 표시되거나 알려져야지 무효다. 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칼을 제가 샀다. 칼 사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제가 살인할 동기를 가지고 칼을 구입했으면 어떡할 거냐?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우측에 이제 5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죠? 이중 매매가 나옵니다. 그죠? 오늘 그 이거 입법 예고가 하나 됐대요. 입법 예고. 그 주택관리사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 입법 예고가 하나 됐는데 이게 뭐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법을 이렇게 이렇게 바꿀 거다라고 뭐죠? 법제처에서 예고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국회에 상정이 돼서 뭐죠? 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주택관리사 시험을요 상대평가로 바꾸겠다고 입법 예고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죠? 절대평가죠. 그래서 1차 시험은 평균 몇 점 넘으면요? 60점 넘으면 되고 2차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를 뭐 그 협회 측에서 너무 인원이 많다라고 이렇게 막 로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60점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 아니라 뭐죠? 1등부터 뭐 300등 해가지고 1등부터 100등 해가지고 뭐죠? 인원으로 끊겠다라는 상대평가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법제처에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냐면 2017년부터
2017년부터 꼭 합격하셔야 되겠죠, 이제 기죠. 그죠? 좋은 점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상대 평가가 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빡세게 해야죠, 그죠? 저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대충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요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2017년부터 상대 평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남보다 어떻게 해요? 한 문제라도 더 받아야 되고, 그죠? 그럼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한 거죠.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가 같은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뭐죠? 옆에 있는 개똥이가 뭐예요? 경쟁자로 바뀌니까. 개똥이는 뭐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어떻게 해? 이제는 막 밤새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러니까는 뭐 내가 뭐 학원에서 시험 보니까 내가 1등이더라. 그래도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쁜 점은 올해 꼭 붙어야 된다는 거. 최소 뭐라도 꼭 붙어야 돼요? 1차라도 어떻게 해요? 붙어야 된다는 점. 근데 내년에 2차, 그리고 올해 1차만 붙고 내년에 2차를 보시게 되면, 2차만 보시면 이제 뭐, 막 이제는 뭐 내년, 내 2017년부터 뭐라고요? 이제는 막 상대평가를 바뀌니까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는 이런 절박감 때문에 마음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여기 계신 분들 내년에 2차까지 다 붙으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고, 혹시 주변에서 아, 나 주택가에서 공부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빨리 하시라고. 빨리, 그죠? 빨리 하셔가지고 내년 시작해도 늦는 거겠죠.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많이 몰릴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또 이게 뭐냐면 너무 응시인원이 많아지면은 난이도 조절을 해요. 적정 합격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그죠? 어떻게 해요? 꼭 합격해 두셔야 되고, 주변에 또 혹시 공부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하셔서 오시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나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왜요? 합격했는데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누구나 함부로 따는 자격증이 아니니까 그만큼 자격증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뭐 지금은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급격하게 가치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게 한 5, 6년, 7, 8년 지나가지고 뭐 합격하는 인원이 뭐죠? 많지 않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시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그래서 뭐예요? 로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꼭 어떻게 해요? 합격을 하셔야 된다, 내년에. 그래야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는 걸 뭐 어떻게 밖에서 이제 합격하고 나서 아이 그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즐기는 거고, 그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이 계시면 빨리 오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은 합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자격증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쉬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딱 합격하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 아우 너무 많이 자격증이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려우기를 바래.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올해 내년에 합격하셔도 후자 합격한 사람이 돼가지고 시험 들어줄게 어려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쪽으로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잘 오신 거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올해 시험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그 다음 시에는 먼저 좀 쉬워지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이게 왜냐면 마늘밭 사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늘밭 옛날 기억나시죠? 뭐 한 해 뭐 폭락해서 다 갈아엎었다가 다음에 뭐죠? 폭등해가지고 뭐 수입했다가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한 해 쉬워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뭐죠? 말이 많으면 담당하는 직원들은 다 월급쟁이잖아요, 그죠? 인력관리공단 직원들은 걔네들 쉽든 어려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욕 들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인터넷이나 뭐나 해가지고 얼마 욕을 더 먹었어요. 그럼 나중에 내년에 이제 시험 출제를 의뢰할 때 교수님들한테 아우 작년에 어려워가지고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좀 쉽게 좀 무난하게 내주시라고 부탁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쉬워지는 거. 그래서 이게 묘하게도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어려웠다 쉬웠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내년에 어떻게 해요? 꼭 붙으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2017년부터 뭐가 된다고요? 상대평가. 이거 입법 예고가 됐다는 말은 법제처에서 이미 논의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뭐죠?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니까 입법 예고가 되면 일단 그러니까는 꼭 내년에 합격을 하시고 주변 분들에 대해 이 사실을 많이 알려서 많이 뭐죠? 좀 모시게 해가지고 끝내시는 게 좋죠. 이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어요. 올해 시험 그렇잖아요.
더럽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죠. 이런 거지같이 그거 뭐 딴다고 내가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이 개인 시작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안 해. 안 하다가 또 어떻게 한 7, 8월 때 되면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5, 6월 때 되면 그죠? 늦기 시작해. 늦기 시작해서 또 떨어져. 그럼 또 안 해. 또 늦기 시작해. 이런 일이 뭐죠? 반복이 되니까는 빨리 오셔서 시작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탁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2017년도에 뭐죠? 그 상대 평가를 바뀌면 시험이 뭐죠? 굉장히 어려지고요. 뭐 심리적으로도 막 굉장히 쫓깁니다. 그죠? 내가 과연 뭐 100대 안에 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죠? 생각만 해도 뭐죠? 머리가 도는 거죠. 그죠? 자, 이중 매매입니다. 자, 이중 매매는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대금을 다 지급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그죠? 좀만 늦게 받았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3억 받을 수 있는 땅인데 괜히 일찍 받는 바람에 얼마 뺏겨요? 1억 뺏긴 못 받았죠. 그럼 보통 갑이 을한테 전화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새 땅값이 뭐 요새 3억이라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좀 돈 좀 더 달라고, 그죠? 근데 을은 절대 돈은 더 안 주죠. 왜냐, 만약에 계약금만 준 상태라면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 대금을 다 줬기 때문에 굳이 을은 뭐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돈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못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1억 받고 팔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가 만나가지고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판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이중 매매라고 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개념은, 그죠? 자, 효과입니다.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뭐예요?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무효냐 유효냐를 따질 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로 따지시면 안 돼요. 만약 이것이 무효가 되면 이행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중 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뭐라도요?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 매매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갑에게 3억 원을 줬어요. 그리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뭐예요? 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요. 따라서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문제는 먼저 등기한 사람이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매매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합니다.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면 결과적으로 을이든 병이든 간에 뭐라면요? 먼저 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은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가 취득하게 되고요. 이 사례에서는 누가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인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채권법 할 때도 봐야 되는데 그럼 이 두 번째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보자고요. 이 매매계약도 뭐예요? 유효하죠. 거기다가 을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다면 더 이상 등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채무불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따라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어요. 자, 해제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청구하게 됩니다. 을은 갑에게 원상회복도 청구하고요.
왜 계약을 해제했죠? 채무불이행에서 해제했죠?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니까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하게 돼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됩니다. 아,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되는데 원상회복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여야 돼요.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요 1억 원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주는데 원금만 돌려주면 안 되고요. 이자를 붙이는데 이자가 5%입니다. 이건 5%. 요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5%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1억 플러스 알파에서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요 손해는 뭐가 손해냐면 이행이익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행이익이 손해란 말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갑에게 이행을 했다면 을이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 뭐예요? 이행이익인 거고요. 그만큼 을이 갑에게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해가 얼마인가요? 2억인 거죠.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했으면 을은 얼마를 벌 수 있었어요? 2억을 벌 수 있었으니까 그 2억이 뭐죠? 이행이익으로서 2억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갑은 병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이자까지 붙여 누구한테요? 을에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은 깜빵 가요.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중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유효하다는 이유는 왜 유효한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느냐? 등기해 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거고요. 등기를 못해준 사람에게는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것이지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요, 이 배임죄가 이게 만만치 않은 죄예요. 이 배임죄가 이번에 그 뭐죠? 그 세월호 사건 해가지고 그 유병헌 씨 일가족하고 측근들이 주로 뭐로 구속돼요? 배임죄로 구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배임죄는 일단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갑은 어디 가 있어요? 깜빵 가 있고 경찰에서 뭐라 그래요? 빨리 합의하라고 종용하겠죠? 그러면 을이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줘야 뭘 해줘요? 형사합의를 하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별도 나가요? 형사합의금까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득이 아니라 뭐죠? 엄청난 큰 손해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중매매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입니다. 그럼 항상 유효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냐면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죠. 여기서 누구예요? 병이죠.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말 속에서 원칙적 유효한 경우는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것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이 이미 이 토지가 을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면서 샀더라도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가서 뭐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적극적으로 꼬셔야지만 이때 갑과 병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해보자고요. 병이요.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했어요. 그럼 이제 요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첫째, 소유권은 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적극 가담해서 반사회적 기소 무효면 매매가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누구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 있죠. 그러면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다시 말하면 이행한 것은 뭐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을, 제1매수인은 물론 불법 없는 사람이니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누구는요? 을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물권법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하지 않아요? 대의하지 않지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 특정한 사람을 대의해서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해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사람이에요? 채권만 있는 사람이지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물론 을은 누구한테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요구할 수 있지 병에게는 요구할 수 없으니까 을이 직접 병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뭘 청구하게 되는 거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병이 만약에 적극 가담해서 을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면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어떻게 해요?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을이 직접 병한테 뭐 해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전 등기 해달라고는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줄여보자고요. 줄여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교재를 잠깐 보자고요. 자, 교재 보시면 이중매매 해가지고 1. 이중매매 효력해가지고 선악불문하고 뭐예요? 유효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효라는 말이 나와있고요. 핵심 판례도 그런 취지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뭐여야지만요? 적극가담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 다음 박스 해가지고 2번 이중매매가 무효로 되는 경우 법률관계 해가지고 가장 핵심 뭐예요? 을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를 한 후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중매매와 뭐죠? 유사한 법률관계입니다. 그죠? 자, 요게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적극 가담한 경우에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여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공부한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두시는데 둘째, 명의 신탁입니다. 명의 신탁에 있어서 명의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있어서 제3자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명의 신탁이란 말이 나오면 쉽게 기억하시면 그냥 이름을 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 신탁 약정이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때 갑을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요. 갑에게 이름을 빌려준 을을 뭐라 그러냐면 명의 수탁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그죠? 이름만 빌린 거잖아요. 진짜 준 게 아니니까 누구 겁니까? 갑 건데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곳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병은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는 것을 넘어가지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요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제2매수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입니다. 처분했을 때 매수인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것도 물권법 시간에 우리 본 건데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뭘 청구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갑이 이게 누구예요? 소유자죠. 을한테 등기해주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21년 됐을 때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요 병이 누구예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뭐죠? 매수인이에요. 이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가지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얘기죠. 어렵죠? 그죠? 복잡한가요?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시험 볼 때까지 아마 열대 번도 더 반복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슨 의미인지만 뭐 하시면요? 캐치하신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시험 얘기할 때 쉬우면 어려워지고 어려우면 뭐죠? 쉽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주택가에서 민법 문제는 어렵진 않았거든요. 민법은.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어렵게 평가되는 이유는 회계원리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죠? 회계원리는 좀 쉬워지고 민법은 어떻게 해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좀 민법을 좀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워져도요, 그냥 무도하게 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곳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민법이라는 것은 아마 그 여기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도 느끼셨겠지만 뭐 문제를 못 맞춰서 문제지 보면 다 수업 시간에 뭐예요?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어렵더라도 어딜 벗어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배운 곳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백서조가 있죠. 이게도 있어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이 백사조를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의에 나와 있는데 이 백사조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많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을 텐데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특수한 형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라고 이해해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의 한 가지 예인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예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요건이 나오는데 요 백사주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이 백사주를 보면 일단 우리 민법이 주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하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말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거든요.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럼 이게 뭐냐?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게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효과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적은 것은 백사조를 뭐죠?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두 가지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폭리 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뭘 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현저하게 불균형한 거래를 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뭐가 필요하죠? 이용 의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궁박이라는 말이 뭐냐? 궁박이라는 말은 원래 말뜻은 급박한 공궁이라는 말뜻인데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궁박이라는 말은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왜 어려운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든 심리적으로 어렵든 정신적으로 어렵든 뭔가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되는 거죠? 궁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솔이라는 말은 뭐 경솔하다는 얘기고 무경험이란 말 뜻인데 일단 경험이 없다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경험이냐면 특별한 거래에 있어서 무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 있어서 무경험을 의미하는 거다.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대학에서 민법을 전공했고 민법으로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는 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무경험자는 아니겠죠. 그죠? 그죠? 무경험자로 저를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골 시장에 가 가지고 염소를 하나 구입하려고 해요. 저는 염소를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무경험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내라 그러시네. 죄송해요. 아니어서.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염소 거래다라는 특별한 거래에 있어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 있어서 뭐예요?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염소를 구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거래에 있어서 뭐로 평가되지 않는다면요? 무경험자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저는 뭐가 아닌 거예요? 무경험한 것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잘 나와요. 특별한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뭐죠?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 거래에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면 염소를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뭐는 아니요? 무경험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궁박만 있어도 되고 경솔만 있어도 되고 무경험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만약에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게 궁박하고 거기다가 경솔까지 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X다.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므로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객관적 요건인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3억짜리 땅인데 1억에 매매 계약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입증하면 돼요? 1억에 매매 계약했다는 계약서를 제출하고 현재 시세가 뭐죠? 3억이라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현저한 불균형 입증하기 대단히 뭐예요? 용이한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정신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죠. 따라서 이것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뭐예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는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 다시 말하면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진 않아요?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 입증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 끝났고요. 이제 적용 범위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이 104조는 법률행위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뭐예요? 법률행위니까. 그렇지만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104조에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매는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거는 형식적인 의미고 실질적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법원에서 하는 경매가 104조가 적용되면요. 다 무효가 돼요.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았는데 제가 돈을 안 갚는 바람에 은행에서 제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극악 무도하기 어렵죠. 그죠? 궁박하죠. 그죠? 일단 그러면 어떻게 뭐 부부싸움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뭐 너 때문에 그런다. 그죠? 뭐 난리 나죠. 그죠? 궁박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경매를 하면 제가 받나요? 보통 경매에서 낙찰되면 시세보다 훨씬 뭐예요? 싸잖아요. 그럼 무엇도 있는 거예요? 현저한 불균형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가 104조가 적용된다 그러면은 경매가 싹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된다는 위험이 있는 거죠. 경매 제도가 뭐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들이 판례는 뭐는 적용하지 않아요? 경매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나치게 싸게 팔렸다 하더라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요.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증여 같은 무상 기부 행위는 적용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증여는 항상 현저히 불균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카한테 용돈 10,000원 줬어요. 증여죠. 근데 그놈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10,0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5,000원을 주든 증여 계약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증여라는 계약은 어쩔 수밖에 없다고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뭐라고 판시할 수는 없어요? 무효라고 판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의와 같은 무상기부 행위는 백서저가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무효니까 물론 이행하기 전이라면 뭐 할 필요 없겠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는데, 일단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예입니다. 따라서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죠. 근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한 폭리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당한 사람은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 했습니다. 그렇죠? 교재 보시면 요건에 가지고 객관적 요건 제가 설명드린 내용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주관적 요건에 가지고 가번에 가지고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이 나와 있고 나번에 가지고 폭리자의 악의 또는 편승 의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용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 대리는 원래 결론은 궁박했다는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 경솔했다 경험이 없다는 것은 대리를 표준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대리에서 볼 거예요. 좀 참으시면 되고 우습게 보면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근데 판례 밑에서 한번 입증 책임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 효과 무효고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고요. 2번 해가지고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 해가지고 증여 같은 무상 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무엇도요? 경매도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대적이죠? 여기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 판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데 갑이라는 분이요 시골에서 평생 동안 농사만 짓고 사셨던 할머니 노인네요. 뭐 다른 데 살아본 적도 없으신데 근데 문제는 요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댐 건설로 인해 가지고 수몰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 바람에 이 갑 할머니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고향에서 뭐죠? 떠나야 될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갑은 명백히 어떤 상태죠? 궁박한 상태죠. 그죠? 어렵죠? 솔직히 젊은 사람도 이사 가는 게 번거롭고 힘든데 평생 고향에서 농사만 짓던 분이 그 고향을 등져야 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뭐죠? 공황 상태인 거죠. 궁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의리란 놈이 찾아와가지고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수몰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보상받으면 몇천도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갑이 걱정하니까 근데 할머니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돼서 제가 후하게 쳐드릴 테니 저한테 파세요 해가지고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었던 땅이었다 라고 한다면 주관적으로 뭐예요?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 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가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입증이 돼야 돼요? 이용의사 폭행에 관한 뭐죠? 악의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을은 계약금을요 몇 프로를 지급했냐면 30%를 지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할머니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까 봐요? 해지할까 봐. 못하게 하려고 10%가 아니라 몇 프로 준 거예요? 30%를 준 거죠. 거기다가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일주일 만에 다 끝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이 땅 못 팔겠다라고 뭐죠? 버틸까 봐 일주일 만에 뭐죠? 잔금을 다 치러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30%나 줬다, 잔금을 7일 만에 지급했다는 것은 이러한 갑의 궁박 상태를 뭐 하려고요?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 충분한 거죠. 보통 이렇게 정황적 증거를 가지고 이용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뭐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도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갑도 우리에게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이전 등기해줄 필요가 없는데 3억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행을 했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폭리자가 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갑은 요 이전 등기한 것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요 할머니에게 공돈 얼마가 생기게 돼요? 3억 원이 생기게 된다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안 기억하시면 나중에 가서 이상한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요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더 고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할머니가 어리숙한 척 해가지고 얼마를 뜯어낸 거죠? 3억을 뜯어낸 것처럼 될 수도 있다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제4절 법률행위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